먼저 위드 앞서가지고 이렇게 몹들 잠재우고,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몹들 모아주죠. 아, 잠몸 제끼자 이 말인가? 오케이 오케이. 아, 보스 있네. 어, 보스 아닌데? 찾았죠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근데 그 뭐지, 중간중간에 그냥 운수로 전념을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고, 운수를 통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도 시작한 지 1차밖에 없으니까 파티풀에 도움 민폐만 끼치면 안 되잖아요. 파티풀에 이제 그 메인딜러한테 주력시키게, 메인딜러한테 이제 데미지를 주력시키기 위해서 운전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모으겠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. 운전해가지고, 야, 운전해가지고 이제 파티원들한테 이제 버프 디버프로 도움 주겠다, 그런 식으로. 저 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괜히 딜러 이제 딜링 욕심내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파티원 이제 메인 딜러한테 그 몰빵해주고 이렇게,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단위 이제 고단위 사냥터에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사냥해가지고 빠르게 사냥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설을 얻어가지고 딜러로서의 이제 장비를 갖추겠다는 게죠. 쪼렙일 때는 아무도 파티 안 만들잖아요. 솔직히 볼에 이제 그 너큰 나이도 들어가기도 미안하고. 근데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보조 딜링 개념이면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. 어차피 딜링 내 하는 개념이 아니고, 말 그대로 운수 같이 이제 탱커 개념도 아니고, 말 그대로 파티 이제 디버프 버프, 이제 몹들을 지금 잠재우고 있는 거 이건 버 디버프, 방어도 감소 이제 그런, 아니 다 방어도 감소는 없고, 파티원들 데미지 올려주는 이제 대장의 부두술, 아 대혼란, 대혼란이란 대장의 부두술, 4번 키 대혼란 편집죠. 데미지 이제 몹들을 이제 20m 20% 추가 데미지, 대장은 30% 추가 데미지, 파티한들 버프 디버프 도는 거. 한 개 또 떴죠, 전설? 그냥 한 방에 녹아 버리죠, 그냥. 제가 계속 잠들이 3번 스킬 들어가 있어요, 지금. 계속 잠들어 있죠, 그냥. 아무것도 못 해요, 애들. 범위 안에 있습니다. 안정적 딜만 하면 돼요. 한 방에 터지고.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올해 오딘 올해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또 떨어졌죠? 목걸이. 이건 뭐지? 고단에서는 파티라기보다는 조합. 장비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빨이 중요해요. 조합빨. 장비는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. 조합만 제대로 갖춰지면요. 디버프 개념은 이제 그런 캐릭 두 마리, 한 마리. 운수 한 마리, 메인 딜러 하나, 하나는 이제 버스타는 3인으로 상관없고. 근데 한 명은 가급적 야만이 좋아요. 파티원들의 이소호 책임지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스턴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. 6단을 강인함으로 버티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요, 이제 그 스턴 개념, 잠재우고 스턴 상태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. 6단을 강인함으로, 이제 강인함을 켜가지고 버티는 개념으로 가지만 상대히 머리가 아프거든요, 보면. 차라리 그냥 지금 버티 아예 잠재우거나 야만이 가지고 있는 스턴 기술들 있잖아요. 발구르기, 도약, 그 다음에 그 돌진 이런 것들, 스턴 잠재우고 이런 식으로 상태 이상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. 강인함을 올려가지고 이제 버티는 개념으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. 저 보스 떴죠? 잘 보세요. 용광로로 수합할게요. 아이고 이거 죽었네. 네, 이제 수도가 뿌려주는 내면의 안식처 지금 태워드리고 있죠? 이 안에 들어가지고 딜하죠? 내면의 안식처에서 딜하는 게 좋아요. 데미지가 이제 피해 감소 붙어있어요. 지금 방금 9억 떴죠? 7억 떴죠?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억 떴죠? 2억 4천? 이제 잘 안 보인다. 또 떨어졌죠? 용광로에, 이게 용광로가 진짜 거의 뭐 부두뿐만 아니라 거의 뭐 지존 무기예요, 지존. 보시면
4달러를 쳐다보는 거. 아, 뭔가 수상한 짓을 할까봐 감시한 겁니다. 용광로 진짜 사기예요, 진짜. 근데 용광로 이게 그 피가 터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보니까 그 피가 이거 터지죠. 용광로 이거 그 피하고 이거 다 터지는 것 같아. 데미지가 일정치 않고요.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.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. 클베 때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피 이제 어 좋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. 진짜 모르겠네. 용광로 해링턴 만약에 급히 극화 이런 거 포함된다면 해링턴 적용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 해링턴 끼고 있긴 있어요. 뭐 마땅히 낄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비치 셋 다 모으면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해링턴.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떴네 이거. 트리플인데 이거. 이거 놔둬봐야겠다. 어디다 쓰지 이거. 기절? 기절시키는 스킬이 누구 있어? 나만 있나? 일단 잘 떴어요. 이건 좋다.